천년 고도 경주. 오랜 전통이 살아 숨쉬는 이곳에 대대손손 존경받는 집안이 있다. 3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배고픈 이웃들에게 아낌없이 음식을 나눠주었던 경주 최부잣집. 자비와 기품이 묻어나는 최부잣집의 손님 차림 밥상에서 경주의 뿌리박힌 음식 문화를 엿보고 메밀향이 가득 담긴 콩나물 묵 해장국과 손칼국수 한 그릇으로 고향의 숨결을 느껴보자. 신라 천년의 도읍지이자 도시 전체가 하나의 문화유산으로 손꼽히는 천년 고도 경주. 불국사와 석굴암 등 유네스코 지정 세계문화유산이 곳곳에 자리 잡은 이곳은 지붕 없는 박물관이라 불리는 역사의 도시다. 우리나라 사람이라면 수학여행으로 누구나 한 번쯤 들렀을 경주. 하지만 경주하면 딱히 떠오르는 음식이 없을 정도로 식문화는 베일에 쌓여 있는데, 우리가 그동안 몰랐던 경주의 뿌리 깊은 밥상이 궁금하다. 경주 교동에 자리하고 있는 한 고택. 170년 전에 지어진 것으로 고풍스러움이 물씬 느껴지는 건축물이다. 경주를 둘러보는 사람이라면 꼭 한번 들르게 되는 이곳은 이 지역 터줏대감이자 만석군 집안으로 유명한 최부잣집이다. 400년 동안 9대 진사와 12대 만석군을 배출해낸 조선 최고의 부자지만 엄격한 가훈에 따라 진사 이상의 벼슬과 만석 이상의 재산을 갖지 못하도록 했던 최부잣집. 사방 백리 안에 굶어 죽는 사람이 없게 하라는 가르침을 실천하기 위해 집에 찾아오는 과객 한 명이라도 후하게 대접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에 따라 자연스레 한정식 문화가 발달했고, 최부잣집 상위에 오르던 음식은 경주를 대표하는 밥상이 되었다. 그때 그 시절, 최부잣집의 가정식을 약식으로 선보이고 있는 식당이 있다. 잔칫날도 아닌데 매일 전 부치는 일로 분주한 이곳. 고소한 냄새가 늘 문지방을 넘는다. 지금도 요새도 이제 잔치하면은 전 굽잖아요. 제사 때 전 굽고 생신 때도 전 굽고 그렇듯이 손님 접대니까 전이 이제 반드시 올라갔죠. 그래가 그걸 옛날 거를 이제 생각해가지고 앞앞이 다 전을 드립니다. 먼저 전을 먼저 밥 먹기 전에 전 먼저 내고 그 다음에 이제 식사상이 올라갑니다. 경상도식 방언으로 찌짐이라고도 불리는 전은 흔히 알듯 잔치나 제사를 지낼 때 올리던 음식인데, 최부잣집에선 손님들이 날마다 잔치상을 받는 즐거움을 맛보라는 뜻에서 빠짐없이 올린다. 저는 이제 거의가 요새는 다 비슷하고요. 그러니까 경상도 음식이라기보다도 이제 우리 최부잣집의 그 이제 우리 집안 음식. 그러니까 이제 전을 간단하게 굽어가지고 전 먼저 앞앞이 드린 다음에 이제 그러니까 과객 접대하는 그 형식을 그 이제 재현해가지고 그런 이제 소고기국에다가 간단한 식사 대접하는 그런 상이 되겠습니다. 모든 전은 경주 평동에서 직접 농사지은 채소와 가까운 바다에서 가져온 싱싱한 해물을 다져 직접 부쳐낸다. 밥 먹기 전에 식욕을 돋우는 찌짐이가 준비되면 밑반찬을 꾸릴 차례. 다섯 가지 정도의 반찬으로 간소화된 약식 밥상이 차려진다.
이게 이제 똑같은 반찬을 보통 한 자리에 놓고 여러 명이 먹잖아요. 근데 여기는 우리 집은 그 옛날 그 이제 채부자 집에서 그 저 손님들이 이제 과객들이 오시면 한 방에 여럿이 계셔도 아바피상을 다 따로 놔드렸거든요. 그걸 이제 재현하는 겁니다. 다섯 가지 종류의 간단한 반찬이지만 음식을 취하는 사람들의 건강과 입맛을 고려해 맛깔나게 차려내는데 마지막으로 상에 올리는 주인공 메뉴는 따로 있다. 이게 소고기국입니다. 우리 집에서 이제 우리 어머니가 시어머니가 끓여 잡쌌고 제가 또 끓이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며느리가 지금 끓이고 있고 내 지금 여기 며느리가 끓인 이제 소고기국입니다. 육질이 부드럽고 단맛이 도는 소의 양지머리 부위에 파와 나물을 듬뿍 넣고 맵게 끓인 육개장. 구수하고 얼큰해서 다른 반찬 없이도 국말이 밥으로 먹기에 적당한 탕 요리로 간편하게 영양을 취할 수 있는 지혜로운 음식이다. 우리 집안 이제 그 저 과객들하고 손님들 이제 가벼운 손님들 오면은 가볍게 이제 대접하는 게 소고기국에다가 이제 전 좀 굽고 반찬 밑반찬 좀 하고 이제 그래가 가볍게 대접하는 게 이제 지금 예, 이 소고기국입니다. 예. 부잣집 며느리들이 끼니를 거르고 상을 차려야 했을 만큼 많은 손님들이 오가던 최부잣집. 맛과 영양을 두루 갖추면서도 빠른 시간 안에 간편하게 낼 수 있는 상차림이 필요했기에 탄생한 1인 맞춤 밥상이다. 음식 하는데 또 그냥 지금 하는 음식보다는 한식은 조금 시간과 이렇게 뭐라 할까 음식도 기도하는 마음으로 어쩔 때는 그렇게 할 때가 있어요. 아, 기도도 해요. 음식 할 때 아, 어쨌든 맛있게 잘 그 뜸이 잘 들이게 해달라 기도할 때도 있고 그러니까 기도하는 마음으로 음식을 하는 거 그게 이제 한식의 특유의 정성이라 할까 그런 게 좀 있습니다. 신라 천년의 수도라는 명성과 달리 소박한 음식 문화를 가진 경주. 경주에 들른 이상 아무리 배가 불러도 맛봐야 하는 별미. 경북이 자랑하는 명품 경주 팥빵이다. 경주 황남동에서 1939년부터 만들어온 원조 팥빵집. 경주 팥빵 특유의 맛을 내기 위해선 적정 농도의 밀가루 반죽이 필수. 말랑말랑하면서도 느끼하지 않은 팥소가 주재료다. 노릇하게 구워진 경주 팥빵. 둥글 납작한 반죽덩이에 빗살무늬 도장을 눌러 찍은 멋. 인공 감미료와 방부제로는 감히 흉내낼 수 없는 맛. 부드럽고 고풍스러운 팥빵의 맛. 경주의 1등 자랑이다. 소박한 음식 문화를 가진 경주. 그 중에서도 경주에서만 맛볼 수 있는 뿌리 음식이 있다. 10여 개의 해장국집이 모여있는 파루정 해장국 거리. 경주의 명소로 손꼽히는 해장국 거리답게 갖가지 해장국들을 맛볼 수 있는데 그중에 흔하지 않은 별미가 있다. 허름한 외관 덕에 오히려 눈길을 사로잡는 한 식당. 2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칠순 넘은 할머니가 직접 끓여주는 해장국 맛으로 소문이 자자한 곳이다. 어머니 지금 어떤 음식 하려고 주무신지? 콩나물 해장국이요. 묵과 콩나물이 들어가는 거. 콩나물 해장국. 해장국에 묵이 들어가요? 예, 묵이 들어가요. 메밀묵.
전라도에서 유래된 음식으로 알려진 콩나물 해장국. 하지만 메밀묵가락이 들어간 것은 경주의 향토 음식이다. 시골에서 옛날에 먹을 게 없어서 메밀 농사 지어가지고 겨울이도 그러고 손님들 오시면 접대할 게 옛날에는 아무것도 없었잖아. 그래, 그래서 그런 전통이 내려왔나 봐요. 메밀묵을 가지고 메밀 가지고 또 그래 해가 먹다 보니까 또 한 가지 한 가지 또 그것들이 늘어서 그래 손님들 외지에서 오는 손님들을 접대하다 보니까 아, 이 메밀이 메밀을 가지고 이런 해장국을 만들어 먹으면 좋겠다 하는 그래. 그래가 한 번 하고 한 해 하고 두 해 하고 그래서 소문이 퍼지고 저는 그래서 전국에 알려지게 됐어요. 메밀 하면 대부분 강원도 평창의 봉평을 떠올리지만 알고 보면 예부터 경주에서 흔히 볼 수 있었던 작물이다. 특히 천마총이 있는 대릉원과 첨성대 부근에서 봉평을 능가하는 메밀밭을 만날 수 있는데 덕분에 해마다 가을이면 메밀꽃 향기가 그윽하게 번지는 경주. 때마침 맛볼 수 있는 메밀묵 해장국은 즐거운 덤이다. 경주에만 유일하게 있는 콩나물 해장국. 다른 데 콩나물 해장국은 계란 터트려 넣고 그냥 그렇게 하지만 경주에는 메밀묵하고 콩나물하고 넣고 콩나물 넣고 새콤한 김치 조금 넣고 그렇게 해서 참기름 넣고 다시마. 들어가는 재료부터 남다른 경주식 콩나물묵 해장국. 하지만 육수는 다른 지역과 크게 다르지 않다. 멸치를 그냥 하면 걸쭉하니까 육수물이 걸쭉하니까 이렇게 자루에어야 국물이 맑아요. 맑은 국물로 담백한 맛을 살리기 위해 멸치와 북어, 다시마 등의 육수 재료는 꼭 자루에 넣고 끓인다. 국물이 충분히 우러나도록 한두 시간쯤 넉넉히 끓이는 할머니. 그 사이에 직접 메밀가루로 쑤어둔 묵을 먹기 좋게 썰어둔다. 칼이 지나갈 때마다 쫀득한 탄성이 느껴지는 메밀묵. 반죽을 할 때 잘 뭉쳐지지 않던 메밀로 묵을 쓰니 쫄깃하고 탱탱한 식감 그 자체인데 여기에 또 하나 숨겨진 맛이 있다. 그 묵껍질은 옛날부터 전해 오는 내 말이 고소하고 맛있기 때문에 사촌도 안 준다 그래요. 그것만치 맛있기 때문에 맛이 좋다는 거죠. 껍질 안 버려요. 껍질이 크게 두껍지도 않고 그냥 요래 퍼나 이래 묵을 퍼나 놓으면 위에서 굳어지는 그거기 때문에 안 버려요. 품질 좋은 경주 메밀은 껍질이 더 고소한 법. 그대로 잘라 요리에 넣으면 묵 특유의 부드러운 질감은 기본. 적당히 씹히는 맛까지 한 번에 느낄 수 있다. 재료 준비가 끝나면 묵을 채로 썬 것을 그릇에 담고 그 위에 콩나물을 올리는데 대부분의 해장국은 그릇째 불에 올려 팔팔 끓이지만 경주식 콩나물 묵 해장국은 뜨거운 육수로 그릇을 데우는 토렴 방식을 사용한다. 요래 따끈따끈해요. 원래 이열치열이라고 여름에라도 뜨겁게 해가 먹어야 제 맛이 나잖아. 어차피 여기 해내 국물이 맑고 좋지요. 육수를 붓고 따라내기를 여러 번 반복해 은근한 열기로 끓여낸 콩나물 묵 해장국. 이제 양념만 남았다. 그 이름처럼 콩나물이 아낌없이 들어간 육수에 모자방과 푹 익어서 신김치, 그리고 다진 마늘과 간장을 넣고 간을 맞추면 되는데 양념 맛이 과하지 않도록 조절해 담백함을 최대한 살려내는 것이 특징이다.
경주에 와가지고 콩나물 해장국 안 먹고 가면 경주에 왔다 하는 보람이 없대. 이게 시원하고 맛있으니까 아이고 경주에 와서 콩나물 해장국 한 그릇 먹고 가야지 하면서 오는 손님들도 많아요. 콩나물과 묵, 두 가지 소박한 재료로 차려낸 경주의 향토밥상. 뜨거운 여름날부터 차가운 한기가 드는 겨울까지 부담 없이 먹기 좋은 한 끼 영양식이다. 멸치로 끓인 담백한 육수와 부드러운 맛으로 훌훌 넘길 수 있는 묵이 한데 어우러진 콩나물 묵 해장국. 강한 양념에 길들여진 요즘 사람들에겐 다소 심심할 수도 있지만 입안 가득 부드러움을 남긴 묵의 식감과 개운한 국물 맛이 일품이라 오래도록 사랑받고 있다. 그냥 장사하는 거라고 하고 손님들이 와가지고 맛있다 할 때가 좋고 배부르고 잘 먹고 나간다 할 때가 좋으시고 항상 그 기쁜 마음으로 장사하고 있습니다. 손님들이 고객들이 한 번 오시면 즐겁고 고맙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경주에는 어머니의 진한 손맛을 느낄 수 있는 음식도 있다. 경주 배동에 자리한 손칼국수집. 경주에 들른 사람들이 여행 코스처럼 들르는 곳 중 하나라는데 전국 어디서나 맛볼 수 있는 흔한 음식이지만 경주의 명물로 인정받는 손칼국수. 무언가 특별한 맛의 비결이라도 가진 걸까? 주의할 점은 크게 없고요. 조절을 잘 해야 되거든요. 물을. 물을 너무 많이 분다거나 이러면 또 반죽이 지루스럽게 했거든요. 주의할 점은 없습니다. 매일 아침이면 하루 동안 손님에게 대접할 칼국수 반죽을 만드느라 분주한데 그 양이 만만치 않다. 적당한 비율의 물과 밀가루를 손으로 가볍게 섞어준 다음 과감히 버선발로 오르는데 반죽의 양이 워낙 많기도 하지만 반죽을 치대는 힘이 강해야 면발이 부드럽고 쫀득해지기 때문에 손 대신 발을 사용한다. 계속 뒤집고 발라야 돼요. 그래야 이 속이 아까 손으로 치댈 때 있잖아요. 덩어리가 안 되게 더불어 밟아줘야 됩니다. 기계의 힘을 빌리는 대신 우리네 어머니들이 했던 방식 그대로 맛을 내는 비결이다. 밀가루에 뭉침 없이 잘 다져진 반죽. 하지만 다시 한번 손을 거쳐야 한다. 발로가 밟은 부분이 미세한 부분이 덜 밟혀졌기나 그런 부분을 이제 또 손을 가지고 다 만져가지고서 이제 매진분 이제 모양을 만들어가지고 그다음에 그걸 또 눌려가지고 또 밟습니다. 이제 편편하게 해야 이제 두 부분 어느 정도 모양을 밀 수 있는 모양을 갖출 만큼 되면 이제 그다음에 또 홍두깨가 밀죠. 커다란 반죽 덩어리에서 한두 사람분 정도의 면을 뽑아낼 수 있는 양만큼 떼어내 손으로 다시 매만지는데 반죽이 뭉친 곳은 풀어주고 골고루 치대 밀기 좋게 둥글린다. 말랑하고 쫀득하게 반죽이 되면 면발로 썰기 위해 평평하게 밀어주는데 만두피에 대여섯 배만큼 되는 크기로 얇게 만들어 종이와 번갈아 쌓아둔다. 이 종이를 까는 이유가 있으신가요? 종이 까는 거는 예, 이거 밀어놨는 거 서로 붙지 말고 흡수되지 말라고 마르지 말라고 밀어놨는 거 안 가면 밀어 말라고잖아요. 그렇고 또 이게 또 밀가루 길이 해놓으면 붙어가지고 사용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상당히 신선하게 사이에 이제 밀어놓은 반죽을 한 장씩 놓고
세 번 정도 접은 뒤 일정한 굵기로 썰어내면 칼국수 면발 완성. 반죽부터 면 만들기까지 일일이 손으로 작업하는 것이 그야말로 손 칼국수다. 면발이 준비되면 육수를 만들 차례. 겉보기엔 특별할 것 없어 보이지만 이 집만의 노하우가 숨어 있다. 저희 집은 이제 이 육수 낸 물에다가 곡물을 넣습니다. 곡물이요? 예, 곡물. 살, 보리살 하는 8가지 정도 들어갑니다. 멸치 육수만으로도 충분하지만 부족한 맛과 영양을 채우기 위해 볶은 찹쌀과 보리, 그리고 콩 등의 8가지 곡물을 삶아 체에 걸러 섞어 쓴다. 제가 물 잘 안 먹고 이러기 때문에 친정엄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저리 칼국수는 아니고 저럴 때는 수제비를 해줍니다. 수제비를 떠가지고 이렇게 주면은 제가 맛있게 먹었거든요. 그래야 좀 그 한 게 없나 그 국수 우리미를 생각하다가 그러면 이걸로 우리가 옛날에 먹었던 그 곡물 그걸 해가지고 칼국수를 하면 어떻게 먹고 해서 그래가지고 처음 시작해 본 겁니다. 그러니까 주민들이 처음에는 특별하다 이러면서 좋아하셨거든요. 그럼 사실 또 이 한 그릇이 뭐 보약입니다. 멸치 다시 보려 온 갖고 다 곡물 다 여지요. 밥이나 마찬가지요. 멸치와 8가지 곡물이 한데 어우러진 육수와 경주밀로 만든 면발의 만남. 얼핏 보기엔 콩국수 같지만 더 걸쭉하고 고소한 맛을 낸다. 면이 육수를 머금고 쫄깃하게 익어갈 때쯤 빠르게 건져내는 손길. 그대로 1인분씩 그릇에 담아 다시 뜨거운 육수를 부어주면 경주식 손칼국수가 완성된다. 그만 하고 싶은데도 우리 밀을 또 20년 동안 하다 보니까 그만 안 할 수도 없고 또 할 수도 없고 뭐라 그만을 해야 되는 이제 그래 좀 그만한다니까 아쉽고 또 덥고 힘들 때는 아이고 하기 싫다 이런 생각도 들고 또 우리 밀이라고 좋다고 또 이 멀리 여기 조금 변두리거든요. 여기 잡수 친다고 찾아오신 손님 보면 고마워서도 또 해야지. 어머니의 정성이 듬뿍 담긴 한 그릇의 손칼국수. 어린 시절 고향에서 먹던 맛 그대로 간이 새지 않고 씹을수록 단맛이 나는 국물. 그리고 부드러운 면발이 더해져 입맛을 당긴다. 먹을 것이 풍족하지 않았을 때 끼니를 때우기 위해 먹었던 음식 중 하나가 칼국수라지만 지금은 입맛 없을 때 먹는 별식으로 최고다. 어린애 한 5살부터 데리고 와가지고 지금만 성년이 된 분도 많이 오시고요. 또 배불러 가는 애도 그가도 많이 오고 그게 제일 인상 깊고 또 보람됩니다. 천년 역사의 찬란함 속에 조상들의 소박한 삶이 고스란히 새겨져 있는 곳 경주. 눈에 띄게 화려한 음식은 없지만 어머니의 손맛으로 음식을 공들여 만드는 정성과 천연의 재료로 자연의 맛을 살리는 지혜, 그리고 이웃과 나눠 먹는 정이 있어 더욱 값진 먹을거리들이 우리를 반겨주는데 몸과 마음이 지쳐 누군가 다독여주는 손길이 필요할 때 경주로 떠나 그 맛에 푹 빠져보는 것은 어떨까? 그곳에 바로 고향의 맛이 있다. 이 육회장국을 소개해 주시다면 어떻게 소개해 주시겠어요? 글쎄요, 뭐 옛날에 우리가 농사 지었는 메밀을 가지고 메밀을 집에서 그냥 그거 하고 했다가 이렇게 국을 해가지고 먹으면
대장 속도 시원해지고 또 귀한 음식이라 흔히 먹는 음식이 아니기 때문에 손님들이 처음 먹어봤다 하는 사람들도 많고 그래서 그냥 하는 거예요.